이런 느낌으로 드라이버를 치면 정말 드라이버 느낌이 너무 좋아요. 상체에 힘이 정말 안 들어오고 헤드 끝으로 이 전달되는 이 힘, 그 힘에 뭔가 내 몸이 딸려가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안녕하세요, 백현범 프로입니다.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? 치고 돌아라, 혹은 내가 연습하는데 어느 날 치고 도는 느낌으로 치니까 이 헤드가 정말 잘 던져지더라,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. 그런데 골프 스윙은 어쨌든 하체가 리드가 되고 손 헤드가 따라와서 던져지는 겁니다. 정말로 치고 도는 건 없어요. 그러면 치고 도니까 왜 잘 맞냐? 이거예요. 몸을 그동안 많이 사용하면서 공을 쳤던 것 뿐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몸은 너무나 잘 쓰는 거예요. 여러분들은 프로들보다 몸을 훨씬 더 잘 쓰면서 공을 치고 있었다,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죠. 자, 지금부터 노란색 스틱과 제 샤프트를 잘 보세요. 백스윙에서 전환이 시작될 때 거의 뭐 동시에 같이 될 겁니다. 헤드가 먼저 오는 분들은 안 돼요. 거의 동시에 오죠. 그런데 지금 딱 이 수평, 이 직선, 타겟 라인에서 멈췄어요. 뒤에 노란 선이,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샤프트가 움직입니다. 어디까지? 그냥 피니시까지. 하나, 둘. 어디서 끊기는 게 없죠. 끊기는 구간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게 어디냐? 어드레스 때 위치입니다. 내 몸이 어드레스 때 위치에서 딱 멈췄어요. 골반이. 그 다음에 이 헤드가 끝까지 넘어가죠.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. 하나, 둘. 천천히. 어떻게 보면은 손이랑 헤드가 저 뒤에 있으니까 보내줄 시간을 주는 거죠. 점점 빠르게. 이렇게 되겠죠.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평균 연령대가 30대 다음으로 40대에서 60대가 가장 많습니다. 그 중년 나이에 특히나 골프도 늦게 시작했다면 상체 위주로 스윙을 많이 해라,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헤드를 정말 잘 던지려면 몸을 적절히 잘 사용해야 돼요. 1번이겠죠. 노란 선 거의 동시에 움직이죠. 저 헤드랑 손이 지나가서 여기까지, 피니시까지 그냥 오는 거예요. 하나, 둘, 요거죠. 드라이버 헤드를 잘 던지기 위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방법입니다. 자, 이제 속도를 조금 더 올려서 거의 동시에 움직이죠? 하지만 노란 선이 지금 타겟과 같은 라인, 어드레스 위치 그대로입니다. 하나, 둘, 셋. 자,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하체는 쓰고 있지만 뭔가 상체, 팔, 손목 이 움직임이 더 많죠? 하나, 둘, 셋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딱 이 모습을 봤을 때 몸을 과하게 쓰진 않았죠. 그 다음에 치고 도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. 하지만 진짜로 치고 돌진 않았다는 겁니다. 하체 리드가 있었고요, 거기에 딸려오는 손과 헤드가 있었고요, 마지막에 팔꿈치랑 손목이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. 자, 이제 이 느낌을 좀 더 공격적으로, 더 강하게 한번 써볼게요. 이 공을 내가 타겟 쪽으로 던질 건데 왼쪽을 막아주세요. 이렇게 샤프트를 하나 잡아주시고, 왜냐면 상하체가 같이 열리면 좋은 임팩트라고 볼 수 없어요. 이 공을 던지는데 손으로만 던지면, 팔로만 던지면 효율적이지 않죠. 딱 봐도 일단 하체 리드를 하긴 할 거예요. 근데 이렇게 같이 끝까지 열리는 게 아니고 딱 노란색 샤프트가 어드레스 때 위치까지만 쓴다고 생각하고 타이밍을 재보는 거죠. 그리고 제가 이 공을 던질 때 과연 손팔을 안 썼을까요? 쓴 건 아닌데 써진 겁니다. 너무 우리가 손목 고정,
팔도 펴야 된다 이런 다 고정이거든요. 이렇게 돼 있으면 진짜 몸만 많이 또 쓰게 돼요. 그래서 이 손목이랑 팔꿈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질 수 있어요. 자, 하체 리드 그럼 따라와요. 이 공을 던지기 위해서 팔꿈치도 몸쪽으로 쭉 가까이 올 거고요.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? 진짜 던져보는 거예요. 자, 이제 하체 리드도 잘 했고요. 그 다음에 던져지는 부반도 잘 했어요.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? 배꼽은 계속 아래를 보면서 오른발이 찝어진다는 느낌을 주셔야 돼요. 하체 리드를 했고 던져지고 찝어지는 거죠. 하나, 둘, 셋. 이런 느낌이죠.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? 하체가 돌아가 있어요, 안 돌아가 있어요? 이 노란 선이 지금 약간 대각선으로 이제 회전이 돼 있죠. 골반이 이렇게 비껴진 겁니다. 골반이 이렇게 돌아간 게 아니에요. 천천히 다시 한번. 요거였어요. 두 번째는 요거였어요. 자, 뭔가 오른쪽이 이렇게 밀어주죠. 쭉 위쪽으로 밀어줄 거예요. 연속 동작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치고 돈다가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. 좀 어색했죠?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. 하체 리드가 됐고 오른발을 차주면서 헤드를 던지는 겁니다. 첫 번째 스텝은 하체보다는 상체, 내 양쪽 팔이 좀 더 일을 많이 하는 쪽으로. 요거죠. 천천히 보여드렸던 느낌을 조금 더 과감하게 제가 표현을 해드린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비거리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. 자, 그때 나는 좀 더 강력한 걸 원한다. 오른발로 차주는 거죠. 타겟 쪽으로가 아니고 약간 대각선, 왼쪽 대각선 위쪽으로 이 오른발로 차주는 거예요. 이런 느낌으로 드라이버를 치면 정말 드라이버 느낌이 너무 좋아요. 상체에 힘이 정말 안 들어오고 끝에서 헤드 끝으로 이 전달되는 이 힘, 그 힘에 뭔가 내 몸이 딸려가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이제 마지막으로 좀 차주면서까지 해주면 더 강한 헤드 스피드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. 스윙이 끝난 거예요. 치고 돈다에 대한 의미, 그리고 내가 그런 느낌을 한번 딱 받고 진짜로 이러지 마시고요. 하체 리드는 분명히 있었어요. 그동안 상하체가 많이 돌아서 순간적으로 치고 도는 느낌이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체 리드가 있었고요. 골반이 움직였죠. 그 다음에 헤드, 손팔이 지나가는 시간을 준 것뿐입니다. 그 타이밍에 공이 정말로 잘 맞았었던 거예요. 이 헤드 끝으로 전달되는 힘에 따라가서 이렇게 피니쉬가 잡히는 거죠. 그래서 피니쉬도 만드는 것보다는 딱 딸려가서 이렇게 편하게 잡히는 피니쉬로 끝나는 게 좋은 스윙의 하나일 겁니다.